알아갖고 왔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조차 다 알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양치질하려고, 세면대에서 양치질하는데, 이제 너 왜 다 알면서, 나만 모르게 넌 나한테는 다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러냐고서,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근데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다가 세면대 확! 거짓말하냐!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웃기다지. 너는 그런 거 좀 제발 잊어버려야지. 그런 거 이렇게 안 잊어버리면 돼. 난 죽겠다, 진짜. 추억이 된 부부 싸움이긴 하지만 이젠 그런 일 없길 바래요. 눈에 보여서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거기 즉각으로 내가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담아두고 속으로 새기고 표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럼 실수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또 사과는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물론이요. 그건 내가 잘 사과 잘 안 해요. 내가 해. 막 금방 그러고 나서도 금방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걸으러 갈까? 뭐 도마도 드릴까? 주스? 뭐 막 이러는 거야. 금방 그러지. 아니면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 참 막 성질이 또 뭐 다 양순하고 좋지만은 성질 있을 때는 성질이 아주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끼리 부딪혀가지고 가끔 그 스파크가 오죠. 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몇 달씩 가고 며칠씩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한 대여 시간 안 가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마음에 설정을 딱 세웠어요. 나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사전에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다. 그래 사람은 보면 더 좋은 거 보고 들으면 더 좋은 거 듣고 싶고 좋은 거 입으면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사람 만나면 더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채워지겠느냐. 끝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그냥 내가 내 거 할게요. 그날 오후 함께 외출에 나선 박혜숙 부부. 오늘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 생각이다. 나이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셔서 선생님 또 젊어 보이시고. 아니 실제로 내가 8살 차인데 뭐. 그런 남편이 보는 박혜숙의 매력은 뭘까? 아니 그 평상시에 밝고 아주 밝고 그냥 긍정적으로 사니까 소리도 좀 자주 내시고 하시네. 뭐 글쎄. 아니야. 쑥스러운 듯 걸음을 재촉한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푸짐한 갈비탕집. 집밥 대신 외식을 선택한 이유가 의심스러운데 박혜숙 씨 요리 솜씨 어떤가요? 아주 뭐 잘 만들고 또 잘 보고 대단하시고 아주 마음 먹고 만졌을 때.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유명했지. 신부 수업을 누가 하고 시집 가는 사람이 있답디요? 그건 없지.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내가 6남매 막내인데 우리 언니는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나는 엄마 이렇게 치마자락 끌고 다니면서 엄마 맨날 막내니까 따라다녔어. 엄마가 뭐 육회 무칠 때는 어떻게 보면 김치는 막 팍둑에다가 뭐 고추 넣고 마늘 넣고 생강 넣고 갈고 뭐 이런 거 맨날 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연시를 그 감 이렇게 막 수시감이잖아 뺏쪽감 그걸 갖다가 단지에다가 빨갛게 익은 걸 단지에다가 딱 해서 쟁여놓으면 눈 오고 이럴 때는 이제 그게 익어가지고 막 쭉 되면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맨날 해먹고 맨날 넣어놨다 냉동실에다 넣어놨다 먹고 지금도 생각나는 추억 가득한 감. 하지만 아픈 기억도 있다는데.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면 자기 애를 가져서 8개월, 9개월 되면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그날 너무 홍시감이 먹고 싶은 거야. 겨울인데. 그래서 내가 홍시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홍시감 좀 요 앞에서 하나 사다 줘. 딱 그때도 책이야. 언제든 책이야. 먹고 싶은 사람이 사다 먹어. 먹고 싶은 사람이 사다 먹어. 이야, 다른 사람들은 여자라면 그냥 임신했다면 그냥 이것저것
허건날 레파토리 바꿔가면서 사다 주는데 감 한번 사다 달라는데 그것도 네가 사다 먹어.